일단은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실화 사건인데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짧은 이야기입니다. 1998년도에 콩고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프리카 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콩고에서 축구 경기가 열렸어요. 축구 경기가 열렸는데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축구 경기 중에 번개가 친 거예요. 구름 꽝꽝, 벼락 번개가 쳤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장에 뭐 번개가 치는 경우는 몇번본 적이 있어요, 저도 방송에서. 근데 보통 뭐 아예 안 다치거나 한명 정도 다치거나 아니면 뭐 정말로 운이 나쁜 경우에 한분 정도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콩고 모 지역에서 열린 축구 경기에서는 11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번개에 돌아가신 것도 신기하지만 뭐가 더 놀랍냐면 이 11명의 축구 선수가 경기 중에 죽었는데 모두 다 원정팀 소속이라는 거예요.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홈팀의 선수들은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유난스럽게도, 불운하게도 원정팀 선수들만 모두 번개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홈팀에서 뭔가 저주를 건거 아니냐? 어떻게 원정팀 선수들만 그렇게 죽어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누군가 사이킥, 즉 무당을 동원해서 저주를 건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었고요. 그리고 또 혐의점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저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사이에, 마우미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케이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셨어요? 네, 케이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채널 운영하는데 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에 이번에 마이크도 좀더 좋은 기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이크를 첫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소리나는 책방 구독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많이는 안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잘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케인 감사합니다. 네, 새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축구 경기, 요즘에는 뭐잘못 보는데, 예전에는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뭐, 눈이 펄펄 내리는 데서 경기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경기장이 무너져 내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미님 오늘은, 네. 투네이션이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은 예전 방식으로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네. 네, 혜숙님. 네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먹을 것을 좋아하는 식탐이 많은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A라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먹을 걸 좋아하죠. 먹을 걸 좋아해서 한 달에 식비만 뭐 몇백씩 나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도 직장을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잘 챙겨 먹었어요. 잘 챙겨 먹었는데 어느 순간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라면으로 연명을 하게 되죠. 근데 계속 직장은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직장은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라면 사 먹을 돈도 없고 돈 빌리는 것도 뭐 사람들이 빌려주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훔쳐먹게 됩니다. 지나가다 빵집에서 슬쩍 훔쳐먹고 뭐 식당에 가서 먹고 그냥 도망가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을 벌여요. 그러다가 그 동네에서 굉장히 고약하기로 소문난 만둣집이 있었는데 그 만둣집 스탠드에 가서 만두를 몇개 훔쳐 먹습니다. 그러다가 그 고약한 만두 가게 주인한테 걸리고 말죠. 근데 이 만두 가게 주인은 사람들이 모두 마을 사람들이 의심할 정도로 뭔가 범죄 이력이 있거나 이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 사람이었고, 뭐, 일부에서는 저 사람 전과자다. 사고를 많이 친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A라는 친구도 그 만두가게 주인한테 잡혀서, 아, 뭔가 내가 큰일을 겪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만두가게 주인이 끌고 갑니다. 어딘가로. 근데 만두가게가 있고 그 밑에 지하가 있는데, 그 지하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주인이 이 A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내가 보아하니 우리 집 만두를 꽤나 많이 훔쳐 먹은 것 같은데, 네가 먹은 만두 값을 이 지하실에서 지불해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A라는 친구는 사실 딱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아니에요. 저 이번에 처음 먹은 거예요. 전에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만두가게 주인은 악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 전에도 무수히 많은 만두가 사라지곤 했다. 바로 너인 게 틀림없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그 만두 값을 받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받아내죠? 만두가게 주인은 날카로운 무언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몸에 붙은 살 일부를 떼어냅니다. 네가 먹은 만큼의 양은 안 되겠지만 이 정도로 한다. 하지만 A라는 친구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생사를 뜯어내갔으니까요.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니 생살이 뜯어져 나간 데 붙어져 있었어요. 뭐 대충대충 치료를 한 거겠죠. 네. 덕지덕지 뭐 병원에서는 드레싱이라고 그러잖아요. 드레싱을 덕지덕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상처 소독도 하고 치료도 해서 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만두가게 주인이 다시 들어옵니다. 괜찮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신 저좀 여기서, 도망가게, 아니,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두가게 주인이, 그래?
좋아, 네가 원한다면 나가게 해주지. 그런데 너 먹고 온데 배가 고프지 않니?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배가 고프죠. 네,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래? 그럼 만두를 줄까? 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훔쳐먹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나름 고생한 게 있으니까 내가 만두를 너에게 줄게. 하고 만두 한 접시를 줍니다. 먹어요. 먹으면서 너무 맛있죠? 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다 먹고 돌아서는데 만두가게 주인이 이 A라는 남자의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때? 네 살이 들어간 만두 맛이 괜찮은가 보네? 다음에도 만두가 정 먹고 싶으면 여기 지하실로 와. 네 살을 떼서 만두 속으로 만들 테니까. 그 얘기를 들은 A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실신하고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먹을 것을 좋아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네, 장미님. 아, 네. 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다음번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쑥스럽네요. 네. 아, 갱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이거는 실화는 아니고요. 네. 무서운 이야기. 저도 뭐, 아, 만두를, 갱님, 저 만두 좋아해요. 만두를 좋아해서, 요즘에는, 아, 지금도 입맛을 다지고 있네요. 요즘에는 제가 집에서 만두를 빚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글을 쓰잖아요. 하루 종일 글을 쓰고 나면, 뭔가 이렇게만 하잖아요. 뭔가, 아, 손으로, 머릿속으로 아무 생각 없이 손으로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아, 손으로 뭐 레고라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겨울이고 해서 네. 집사람의 일감도 줄어드릴 겸 네. 만두를 빚고 있습니다. 칭찬받았어요. 만두 잘 빚는다고. 아, 쑥이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케이님 그러셨어요. 네, 만두 그래도 저는 만두가 먹고 싶네요. 네, 좀 잔혹한 만두 이야기라. 네, 아, 마미님도 그러세요? 네. 아, 제 꽝꽝 얼려서 저기 플로리다로 만두 보내드릴까요? 아, 네네네, 나녀님. 네, 베니스의 상인. 아, 저도 그거 생각 못 했었는데, 네,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그 살을, 네. 아, 예, 저도 떠오르네요, 네. 아,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 오랜만에 듣는 작품입니다, 네. 아, 죽정님 말씀대로, 그렇죠. 이쪽, 뭐 서양 쪽은 잘 모르겠고요. 아시아권에서는 흉작일 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먹거나 이런 게. 근데 한국에서는 별로 그런 자료는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별로 그런 자료는 못 봤던 것 같고 오히려 뭐 그런 미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배고픈 가족 누구를 위해서 자기 살을 잘라가지고 뭐 드렸다 뭐 이런 거. 네. 아, 혹시 이 마이크 음질이 전보다 좀뭐 좋아졌다든가 오디오 음질이 뭐 이런 거 없나요? 제가 마이크 바꿨는데. 아, 그렇죠. 사실은 고양이도 많이 그렇죠. 네. 관절에 좋다고 해서 네.
저도 어렸을 때 가족 중에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 있었는데, 고양이를 드시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현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깨끗하게 들려요? 네. 마이크 교체하는 보람이 있네요. 네. 케이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는 고양이 고기를 본 적도 있어요. 예, 가족 중에 드셨던 분들이 있어서. 네. 네, 알미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어렸을 때 강원도 쪽에 살았었는데, 강원도 쪽에서는 그래도 K님도 어렸을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강원도 쪽에 사셨던 걸로 아는데, 그쪽에서 많이 그랬던 것 같네요. 저는 안 먹었어요. 네. 놀렸죠? 네. 사실은 뭐, 저희 가족 중에, 저희 형들 중에, 한 분이, 관절이 안 좋아서 드셨던 적이 있는데, 제가 놀렸죠. 고양이 먹는데요. 이러면서, 네. 네, 현정님 말씀대로, 네,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미스테리 호러 이쪽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 마음이님도, 아, 그렇군요. 나영님이 지난번에도 루이지애나 말씀하셨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먹네요. 거기서도 악어 먹는다 그러셨죠? 네, 토끼도.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케이님,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 길고양이 돌봐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아, 토끼 고기는 드셔보셨어요? 그렇군요. 자, 커피 한잔 마시고, 네, 다음 이야기 진행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실화 사건이고,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놀라운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일은 탄자니아라는 나라의 한 어촌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작은 배에 선장님이 계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통통배? 뭐이 정도 될것 같아요. 네. 아주 작은 배인데 이분이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해서 많은 생선들을 잡아오죠. 많은 생선들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항구에 도착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생선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바닥에 내려놓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이 굉장히 힘이 좋은 녀석이 있었나 봐요. 크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 녀석이 죽기가 싫었는지 위로 펄쩍 뛰는 겁니다. 위로 펄쩍 뛰더니 이 선장님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도 이게 펄쩍 뛸때 선장님이 악! 하고 놀랬겠죠? 그래서 악! 할때 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꼭 하는 순간에 뱉어내려고 했겠죠? 꼭 하면서 뱉어내려고 했는데 목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막히기 시작한 거죠. 기도가 막히고 숨을 못 쉬어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달려와서 앰뷸런스를 부르고 응급실로 바로 갔어요. 근데 결국엔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셨어요. 본인이 잡은 물고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어요. 물고기도 당연히 죽었겠죠? 나름 물고기의 복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아, 굉장히 희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끔찍하죠? 생선, 물고기가 입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를 막는다. 그리고 숨을 못 쉰다. 상상만 해도 답답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이것이 오늘의 세 번째 얘기. 이건 실화예요. 실화였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아, 토끼고기 맛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쪽, 제가 사는 경기 이쪽 동부 쪽도 비가 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출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죽정님 말씀대로, 이런 이야기 들려드리고, 이런 이야기 찾으면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네. 네. 나연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입속에 들어가려면, 뭐, 선장님이 입이 크다고 하더라도, 큰 물고기는 아니었겠죠. 못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작은 물고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힘이 좋은 녀석이었나 봐요. 이게 확 떠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들 때, 이럴 때 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 생각도 뭐 죽정님이랑 비슷해요. 네. 이 진짜 이 unusual death 같은 경우는 그 평범치 않은 죽음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아 지금 내가 행복하구나.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기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쪽 흉부 압박이라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제 생각에는 기도 쪽하고 이쪽이 어디 걸리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물고기 크기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쪽이 막혔다 이쪽이.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굉장히 뭐 때때로 이제 unusual death에 대해서 기이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얘는 조금 베스트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저는. 네. 자, 이번에는 물한잔 마시고 다음 얘기로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렸어요. 네. 예, 물 먹다가 사례가 들렸는데 지금 목소리가 안 나요. 그 물고기가, 예, 아이 오케이입니다. 물고기가 그 기도, 예, 들어간 그 느낌을 지금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물 먹다가 체하면 약이 없다르잖아요. 지금 그걸 상상해서 그런가? 갑자기 저도 물 먹다가 오, 네. 물 먹다가도 이렇게 되니 물고기가 들어갔으니 오죽했겠습니까? 네. 네, 어쨌든, 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네요. 아, 써니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근데 오늘 저도 늦었어요. 네. 아, 케이님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뭐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젊은이는 아니기 때문에, 뭐, 사리가 잘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참. 근데 참 희한한 게, 물 먹다가 사리가 걸렸는데, 물로 풀어야 되는. 네. 자, 그러면, 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유럽 시골 마을의 어떤 다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 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놓는데 다리를 건설하다가 보니까 인부들이 자꾸 강 아래로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어요. 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명꼴로 계속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다리를 건설하던 사람이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리 건설을 중단합니다. 그로부터 3년 후또 다른 건설업자가 옵니다. 마을에는 다리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또 다른 건설업자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른 건설업자가 왔는데 이 사람은 조금 머리를 썼어요. 이 다리 밑에 분명 무언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사이킥을 부르자. 서양 무당이 되겠죠? 서양 무당을 불러서 장소를 보면 뭔가 그 장소에 얽힌 사연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장소를 보기 위해서 진짜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혹시 악기가 쓰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무당을 부릅니다. 그 무당이 왔어요. 와서 밑을 들여다보더니 화들짝 놀랍니다. 저강 아래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저 안에 잠들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자는 묻죠. 도대체 저 안에 있는 저 영혼들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무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독일군은 그 사람들 모두 이 바다에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건설업자는 어떻게 할까를 계속 궁리하다가 이 마을의 촌장과 이야기를 하고 해서 크게 영혼들을 달래는 유령제를 지내게 됩니다. 유령제를 지내고 나서 다시 다리를 건설하는데 그 후로는 다시는 다리를 건설하던 인부들이, 노동자들이 다리 밑으로 떨어지거나 죽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였고요. 네. 굉장히 뭐 슬픈 역사를 담은 네,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 현정님은 일하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아, 맞아요. 써니홍님 말씀대로 물 먹다가 살에 걸리면 미꾸라지 삼켜야 된다고 뭐 그런 말씀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도 미꾸라지 드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네. 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뭐 길지는 않았어요.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들이 네. 좀 짧게 진행이 됐고요. 네. 굿은 없고 유령제 같은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추모 같은 그 분위기 개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그 그쪽도 사이킥이라고 해서 이 심령술사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굿과는 다르지만 어떤 가족을 찾아가서 뭐 영혼을 불러온다든가, 네. 그리고 그 영혼을 달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타로 카드 있지 않을까요, 장미님? 네.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 채널에 또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 나중이라도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네, 마음에님. 네. 사랑과 영혼 보면 거기 우피 골드버그가 그런 분으로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죠? 네. 거기서 사이킥으로 나왔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 비슷하네요, 나연님. 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분들도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굿하고 뭐 돼지머리 올리고 이런데 거기서는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초가 필요하니까 그 값을 네, 비싸게 부르는 거군요. 네. 아, 그렇죠, 케이님.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뭐 여행이나 뭐 이런 이렇게 가보고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것들이 뭐 사람 사는 건 솔직히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다 비슷한데 약간의 그 형식들이 조금 다르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일반인들, 서민들 사는 모습은 뭐 거의 뭐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술 같은 경우 신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레이건 대통령인가요? 레이건 대통령 그 영부인 되시는 분이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모든 일을 점성술사나 주술사에게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행하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네, 소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계속 제 주변에도 이 무당집에 늘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계속 다니더라고요. 한번 다니기 시작하면, 가서 뭐, 상담을 받는 거죠. 나 이래도 될까요? 그럼 뭐, 그래도 될것 같아요. 안심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따라 다른 것 같고요. 네. 그쪽에 이제 기대시는 분들이, 뭐,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저는 그 전보러 다니는 건100% 중독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사람들 보면 거의 100% 중독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서 소개말을 할수 있잖아요. 네. 소개말을 할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누구한테도 친구한테 하기도 좀 창피하거나 좀 꺼려지는 말을 무당한테는 이야기를 할수 있고 무당이 뭐 그거를 뭐 여기저기 소문내지 않을 테니까요. 이 카톨릭 쪽에서 신부님한테 고해 성사하는 거랑 뭐 비슷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냐면 자신의 속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너무 의존하게 되면 재산까지 홀랑 털어주고 이렇게 되면 무당 선생님한테 홀랑 털어드리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장미님 말씀대로 조금 뭐그 신기도 부족하시고, 잡신을 모시고 이런 무당들한테 가게 되면 굉장히 그 애들 말대로 그냥 털리는 거죠. 진짜. 네. 그래서 뭐든지 뭐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는, 네.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한 젊은이가 있어요. K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동네입니다. 네. 산책 겸 해서 이제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갔는데,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아저씨가 다가오는 겁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아저씨가 다가와서, 저기 젊은이, 미안한데, 나돈 5천 원만 빌려줄 수 있나? 그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 행색이 별로 안 좋고, 그렇다고 노숙자 같이 보이진 않는데, 노숙인 같이 보이진 않는데, 그렇다고 또 일반인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왠지 퀭한 게, 어디가 아프신 분 같기도 하고, 아니면 막 밖에서 노숙을 시작한 분 같기도 하고, 좀 딱해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현금 잘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우, 저 현금 없어요. 현금 없고 그냥 카드밖에 없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카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걸하시는 분이, 그래요? 그러면 그 카드로 나 햄버거 세트 하나만 사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약해요. K라는 친구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갔을 텐데, 하, 5천 원 카드로 뭐 긁는 게큰 문제는 아닌데, 정말로 배가 고픈가? 아, 어떡하지? 하다가, 에이, 그래, 한번 나도 뭐 선심 한번 써보지 하고 근처에 이제 햄버거 가게가 있었던 거죠. 햄버거 가게가 있어서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서 햄버거 세트를 사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는 그 아저씨한테 가져 나옵니다. 자, 여기 있어요. 드세요. 다시는 누구한테 이런 거뭐 부탁하지 마시고요. 하고 이제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이 아저씨가 주는데 안 받아요. 뒤로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받아요, 아저씨? 배고프다며요. 응? 햄버거 이거 세트로 사왔다니까요. 드시라니까. 그러니까, 아, 저기 죄송한데, 저기 오네. 저쪽에 저기 걸어오는 어린 학생 보이죠? 그러는 거예요. 쓱 보니까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우리 딸인데 오늘 생일이에요. 저에 좀 그거 전달해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짠한 겁니다. 야, 이분이 돈이 없는데 딸 생일이라고 그래도 햄버거 세트가 특식인가? 햄버거라도 먹이고 싶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갑니다. 시키는 대로. 예야 하고 이제 걸음을 멈추게 했죠. 그러니까 그 어린 학생이 이렇게 쳐다봐요. 누구세요? 라고 묻습니다. 아, 사실은 너희 아버지가 이 햄버거 세트 너한테 전달해 달라고 해서 너 생일이래매. 그러니까 이거 멈칫하더니 하는 거예요. 너 생일 아니야? 그러니까 저 생일은 맞는데. 그러니까 니네 아버지가 이거 전달해 달랬다고. 자, 받아.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왜 이러지? 받으라니까? 그러니까 얘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희 아빠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K라는 친구가, 야, 무슨 소리야? 니네 아빠 저기 뒤에 있잖아. 저기. 그렇게 해서 봤는데,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전달을 했어요. 애한테 결국 전달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정말 니네 아빠 3년 전에 돌아가신 거 맞아?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전달하고 어쨌든 오늘 네 생일이니까 축하하고, 또 어쨌든 아빠가 전달해 주신 거니까 감사하게 먹어. 그러고 돌아서 오는데 왠지 가슴이 찡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도대체 뭘본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싸늘한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따뜻하면서도 싸늘한 느낌까지 드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네. 돈 달라는 어떤 아저씨 이야기였고요.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또 무슨 말씀들 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네, 써니 형님. 아, 그렇죠? 타로 카드, 그죠? 주술사들이, 네. 한국에서는 뭐 타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종로나 이런 데 또는 강남 이런 데 가면 뭐 타로, 홍대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타로 카페 같은 것도 있고요. 저도 한때 관심이 있어서 타로 카드를 배울까 하다가 말았던 적이 있는데 왠지 배우면 맨날 그거 펼쳐놓고 있을 것 같아서. 네. 아, 데이빗 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현정님이 이야기하는 중간에 추리를 하셨네요. 유출을 하셨네요. 네, 아빠 영혼이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영안이 있어서 귀신을 보는 경우가 있고, 귀신이 원하는 게 너무 커서 영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후자의 경우 같아요. 이 K라는 친구는 딱히 영안이 있는 것 같진 않았는데, 귀신의 원함, 그 딸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그 욕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데이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이 라이브 할때 즐겨 쓰는 모자입니다. 네. 그래서 뭐, 무서운 이야기 중에 좀 이렇게 또 가슴이 좀 짠한, 네. 이건 뭐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다도 뭐 영혼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조금 가슴이 따뜻하면서도 짠하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선을 생각하는 절박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갑자기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잠깐 생각이 멈췄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오늘의 여섯 번째 이야기는 1991년 6월 미국 오하이오에 있는 한 놀이동산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오하이오에 있는 이 놀이동산은 저주받은 놀이동산이라고 유명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 1991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놀이동산에 놀러 온 친구가 두 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실수로 뭘 하다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놀이동산 가면 그큰 연못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연못에 빠졌어요. 근데 수영을 잘 못했나 봐요.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친구가 뛰어들었어요. 근데 친구까지 또 허우적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전요원이 또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놀이동산 보면 놀이기구나 이런 것들이 다 전기로 돌아가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연못에 전기가 들어간 겁니다. 연못에 전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못에 빠졌던 그세 사람은 꼼짝없이 감전될 수밖에 없었어요. 꼼짝없이 감전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감전이 돼서 결국 그셋 중에 두 명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명 다쳤어요. 감전사를 당한 겁니다. 감전사를 당했는데, 근데 놀이동산에서 뭐 놀이기구나 아니면 누가 다치거나 그래도 보통 한명 정도가 그래도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이걸로 사건이 끝이 아니에요. 사건이 이걸로 끝이 아니라, 바로 한 시간 뒤. 높은 데서 타는 그 놀이기구 있거든요. 어떤 놀이기구냐면, 이렇게 동그란 게 있고, 이렇게 무슨 줄 같은 게 쭉쭉쭉쭉 돼 있어서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각자 이렇게 그탈 것에 타가지고, 이렇게 줄 같은 걸로 이어진 느낌으로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걸 탔어요. 친구들이 이제 나눠 탔죠. 한
공간에 한 사람씩 타니까 쭉쭉쭉쭉 타서 계속 빙글빙글 이제 돌아가요. 근데 어떤 친구들 여럿이 놀러 왔는데 한 친구가 빙글빙글 돌아가다 보면 밑에 친구가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그 밑에 친구 사진 찍는다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분명히 안전바를 했을 텐데 사진 찍다가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사진 찍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이 친구도 그만 죽게 됐어요. 와. 그래서 뭐 거의 뭐 놀이동산이 완전히 난리가 나고 그 후로 미국 전역에 저주받은 놀이동산이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그 후에 미국 TV 시리즈 중에 고스트 헌터라는 TV 시리즈가 있나 봐요. 그것도 이곳에서 촬영하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이 돼요. 놀이동산 연못에 빠져서 두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다칠 경우가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또 안전바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게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 뭐전 세계에 합쳐서 몇 년에 한번 정도 일어나는 일인데 그 일들이 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 겹치다 보니까 저주받은 놀이동산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혹시 오하이오에 갈 일이 있으면 거기 놀이동산은 못갈것 같아요. 무서워서. 네. 네, 오늘의 여섯 번째 이야기였고요. 네. 네, 장미님이 잘 아셨네요. 감전사. 네, 월미도의 놀이동산 있잖아요. 그죠? 네, 저도 20대 때 월미도 놀이동산 갔던 적이 있었는데,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 갑자기 추억 돋네요. 월미도. 네. 그, 뭐, 디스코 팡팡 같은 거 굉장히 유행했었고요. 제가 20대 때. 네. 거의 디스코 팡팡 뭐 이런 거는 월미도에서 월미도 그 놀이동산 거기서 네, 놀이기구탄 거기서 유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현장용 들어보신 적 있군요. 네네. 아 은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러게 그 놀이동산이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미처 찾아보질 못했네요. 혹시 자료를 찾게 되면 다음 라이브에서 알려드릴게요. 저도 갑자기 궁금한데요. 그 놀이동산이 지금도 계속 영업을 하는지 네. 구글링하면 금방 찾으니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죠, 케이님. 고스트 헌터 굉장히 유명한 TV 시리즈라고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아, 디스코 팡팡 월미도 아직도 있군요. 네. 재밌어요. 네. 그 DJ 하시는 분들이 가끔 좀 지나쳐서 그렇지, 네 적당히만 하면 디스코팡팡 구경 재밌어요. 타는 것보다 구경이 재밌고요. 한번 탔다가 저도 친구들이랑 한번 탔다가 DJ한테 굉장히 놀림받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거의 그 40대에서 50대 초반 뭐. 요 정도 되시는 분들은 월미도에서 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 DJ들이 그 말빨이랄까, 뭐이 말재주랄까, 이런 게 너무 웃기잖아요, 이 사람들. 아, 너무너무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 네. 웃겨서. 너무 웃겨요, 그 친구들. 네. 그래서 그 초창기 했던 DJ들도 지금 나이가 엄청 많고 또 젊은 친구들이 하겠네요, 요즘에는. 네. 아, 인천 가본 지도 저는 뭐, 한 20년은 지난 것 같아요. 네. 네, 인천 가본 지 정말 오래됐네요. 네. 아, 그죠. 디스코 팡팡 한번 타면 거의 뭐, 웃겨서 죽고, 뭐, 또 힘들기도 하고요. 네. 아, 놀이동산이 이렇게 이제 뭐, 재밌어야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월미도 엄청 좋아졌군요. 한번, 네. 한번 시간 날때 가서 코로나 끝나고 그러면 한번 옛 추억을 더듬으며 한번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맛있는 것도 먹고요. 네. 그래서 이 놀이동산에 관련된 그런
미스테리한 일이나 공포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롯데월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뭐 괴담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 오하이오 놀이동산 같은 경우는 괴담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더 놀라웠습니다. 네. 자, 오늘의 7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7번째 이야기는 새로 이사한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아기가 없어요. 아이가 없고 한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아파트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한채 구합니다. 변두리에 있는 뭐 낡은 아파트예요. 작고. 하지만 처음으로 갖는 본인 집이기 때문에 이 부부는 너무나도 기뻤죠.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말이죠. 안방에서 잠을 자는데 이 거실 쪽에서 계속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보면 뭐불 켜고 보면 뭐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이상하다 하는데 또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부 중에 와이프 되시는 분이 안 되겠다. 내가 거실에서 한번 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거실에 이부자리를 깔고 잡니다. 자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또 부스럭 부스럭 소리가 들립니다. 도대체 뭐지? 하고 귀를 쫑긋해 보니까 예전 아파트라 확장형이 아니고 거실 바깥에도 베란다가 있거든요. 베란다 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가보니까 또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베란다에서 자꾸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 남편이, 아니야, 당신이 신경 과민이라 그래. 응?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근데 그 후로도 계속 들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 오늘 밤에 나랑 같이 거실에서 이부자를 깔아보자. 응? 그러면 당신도 들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자 남편이, 그래, 같이 자서 내 귀에 안 들리면 앞으로 이 얘기 안 하는 거다. 라고 다짐을 받은 후, 같이 거실에서 잠을 청합니다. 잠을 청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들리죠. 이번엔 남편이 먼저 들었어요. 가서 베란다 문을 쫙 열었는데,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 뭐지? 근데 밤마다 그 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부동산 업자를 찾아갔어요. 우리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막 푸시를 하니까, 아, 그게, 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여기 전에 살던 사람들 연락처 줘요.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당신들 여기 살았을 때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느냐. 응? 그래서 집도 조금 싼 값에 내놓고, 응? 서둘러서 이사 간거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상대편 부부가 눈물을 뚝뚝뚝뚝 떨립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사실은 저희 아이가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있었는데, 베란다에서 장난치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아이 사진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이인데 그렇게 됐어요. 하니까 막상 아이 사진까지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더 얘기하기는 뭐해서 그냥 돌아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또 가슴 아픈 거랑은 별개예요. 잘 때마다 계속 부스럭거리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사고로 죽은 아이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집을 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다른 아파트에 이사 가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평화로워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까지 생깁니다. 없던 아이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됐죠. 그래서 두 분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키우는데 아이 얼굴이 부부를 안 닮은 거예요. 크면 클수록 점점점점 어디서 봤던 얼굴로 커가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자 퍼뜩 떠오른 거예요. 이 얼굴은 전에 살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졌던 그 아이의 얼굴이랑 거의 같은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척이나 놀랐지만 자신들이 낳은 아이기 때문에 키울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볼 때는 문득문득 놀라기도 했던 거죠. 오늘의 일곱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에 이거랑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애견인이 많지 않은데 애견인 중에 애견인이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기를 낳았고 그 아기가 커가는데 그분이 키우던 강아지랑 얼굴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 아이의 영혼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뭐 이렇게 아이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좀 슬픈 것 같아요. 근데 이 아기는 아, 그렇죠. 장미님 말씀대로 환생?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네. 강아지 얼굴이면 인물이. 네, 저도 알고 있는 형이었는데, 인물이 뭐 좋으시진 않았고, 그 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뭐잘 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형님이, 굉장히 저 같은 어린 친구들 되게 잘 대해줘서 기억에 남습니다. 뭐잘 살고 계신데요. 비록, 강아지 얼굴을 닮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네. 아, 아무튼 뭐이 영혼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굉장히 뭐 미스테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한뭐 15분 정도 좀 늦게 시작해서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아요. 평소보다 12시 넘어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혹시 바쁘신 분들은 또 식사 시간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같이 계시면 더 좋겠지만 혹시라도 제 라이브 보시는 것 때문에 식사 시간이 늦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한두개 정도 이야기 더 하고, 네. 두개 정도 이야기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나머지 두 개의 이야기는 실화 사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여덟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어떤 한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살인죄를 저지르신 분인데요. 살인을 저지르신 분인데, 사형을 받았어요.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네.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어떻게 재판에서 잘 바뀌어가지고 종신형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종신형이 좀 낫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좀, 죽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렇게 지냈죠. 근데 하루는 헤드폰을 끼고 화장실을 갔어요. 헤드폰을 끼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서양 쪽에 보면 이 메탈로 된 화장실들이 있잖아요. 메탈로 된. 그래서 메탈로 된그 금속으로 된 화장실 변기에 앉았죠. 네,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본인이 할 일을 하시는데 헤드폰이 망가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에 그 전자제품 뭐 MP3든 아니면 카세트든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헤드폰을 꺼내서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입으로 이 와이어 같은 게 조금 안 돼서 와이어를 입으로 막 물어 뜯고 와이어를 물어 뜯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게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전기가 통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변기가 메탈로 된, 금속으로 된 변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좌변기에는 전기 코드가 꽂혀 있어요. 뭐 비데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드폰에서 나온 전기가 몸을 뚫고 가면서 아래쪽으로 전기가 내려가면서 전기가 증폭이 됐던 모양이에요. 증폭이 되면서 이분은 바로 감전하게 됩니다. 바로 감전돼서 감전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이분이 그대로 그 데스 페널티 사형을 받았잖아요. 사형을 받았으면 전기 의자에 앉아서 돌아가셔야 됐을 운명이에요. 근데 의자와 비슷한 그 화장실에 앉아서 메탈 변기에 앉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차피 따지고 보면 둘다 전기의자였던 거예요. 그럼 과연 이분은 전기의자에 앉아서 결국 돌아가셔야 될 운명이었던 건가?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의 여덟 번째 이야기, 이것은 실화였습니다. 아, 은영님, 감사합니다. 네, 장민님.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범죄자고 나쁜 사람이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운일 수도 있나? 정말 죽을 운명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와. 아, 써니홍님은 헐리우드 근처에 사시는군요. 미국에 사시는지는 알았는데, 그렇군요. 곰돌님 그러세요? 네. 왜 적응이 안 되시지? 네. 어쨌든 들어주셔서 곰돌님 감사합니다.
아, K님도, 아, 플로리다 쪽 사시는 건 알았는데, 아, 디즈니 월드 있는 그쪽, 올랜도 쪽이시군요. 네, 이게 운명의 장난인 것 같아요. 아, 운명 같아요. 아, 어차피 전기로 죽었을 운명. 죽정님 말씀대로. 네. 아, 저요? 은영님, 아, 저는 아침에 동네에서 그냥 커피 사왔어요. 네. 라이브 하는 날은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 커피 사다 주세요. 네. 일종의 서비스죠. 열심히 하라는.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디즈니랜드 뭐 이런 곳은 뭐 숙박 시설도 되게 엄청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TV에서 봤더니 가보진 못했어요. 저도 플로리다 쪽 전혀 못 가봤어요. 네. 아, 알래스카 감옥 시설. 네, 좋은 데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 초창기 때는 제가 현장님 제가 여자 목소리를 낸 적이 있어요. 낸 적이 있고 요즘에는 주로 이제 메인 나레이터를 JT 작가님이 하시고 저는 요즘에 좀 중년 남자 요 역할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래스카 아무리 랍스터가 잘 잡히는지 모르겠으나 랍스터까지 먹는다는 건 호사네요. 네, 감옥에서. 아, 강희만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야기가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네. 아쉽지만 그래도 오셔서 반갑네요. 여자 목소리. 아. 네네. 네. 그, JT님이 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JT님 목소리를 낼수 있다면, 아, 이건 대박인 거죠. 저는 뭐, 메인스트림으로 진출을 해서, 뭐, ASMR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송국 성우를 한다든가, 뭐,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일이 바빠질 것 같아요. 근데, JT님 목소리는 뭐, 거의 넘사벽이기 때문에 따라하지도 못하겠어요. 네. 아, 그 목소리 독특하잖아요. 네. 우리 팀이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목소리로. 아유, 강희만님, 감사합니다. 네, 후원 감사드리고요. 채널 운영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 근데 죄송해서 어떡하죠? 이제 이야기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아. 네, 사실은 저 초창기에, 라이브 할 때보다 살이 빠졌어요. 네, 살이 빠졌어요, 강희만님. 알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살찌우기 작전에 들어갔는데, 다시 조금 붙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봄 돼야 다시 예전처럼 볼이 뭐이 정도 될것 같아요. 네. 열심히 먹어야죠. 네, 써니 형님, 뭐 비슷해요. 여기도 그냥 방콕이에요. 저도 늘 방콕이고. 그래서 글은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하고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아니면 뭐 친구도 만나고 뭐 이러저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덕분인지 일은 뭐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네. 여자 무당 목소리는 죽정님 제가 내고 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알아주시네요. 네. 아, 강희맘님, 네. 근데, 네. 제방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근데 제방 들으실 때 채팅창은 아마 안 올라올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도 사실은 방송이 늦었거든요. 제가 원래 쓰던 이 응용 프로그램이 에러가 나서 지금 예전에 하던 스타일로 그냥 웹캠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뭐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어요. 제 라이브. 그래서 아, 라이브를 좀 미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늘 기다리신 분들이 계셔서 일단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진행한 것 같아요. 아직 한 가지 이야기가 남긴 했지만. 아, 장미님, 감사합니다. 제가 JT님한테 이 이야기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개성이 강해서 저도 마음에 들고요. 제 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더 재밌는 이야기를 드려서 그 목소리가 극대화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늘 그게 뭐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JT님한테. 아, 은효님 감사합니다. 근데 살이 좀 쪄야 돼요. 그나마 살짝 그래도 한참 빠졌을 때보다. 네. 사실은 뭐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지난 가을에 추석 전후에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몸 관리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먹는 것도 조금 신경 써서 먹고 그러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 에너지가 굉장히 그 유튜브 하다 보면 버닝 된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거의 버닝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조정을 하고 그것도 이제 뭐 경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전엔 너무 잘 뭐랄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컨트롤 하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제이티님 같은 경우는 네. 글도 쓰시고 네. 또 나레이션도 하시고 네, 마음님 감사합니다. 아, 한국 치킨. 아, 케이님 그러자나도 저는 웃기지만 주말에 먹을 걸 미리 주중에 계획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토요일이라 내일은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고민 중에 프라이드를 먹을지 아니면 프라이드 반 양념 반을 먹을지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그래서 내일은 치킨 먹을 거예요. 아, 강희만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해야 뭐 여러분들과 계속 이 재밌는 스토리들을 나눌 수 있고, 라이브를 할수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전에 몰랐어요. 유튜브 하시면서 뭐 몸이 안 좋아지는 분들도 계시고, 버닝돼서 좀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뭔지는 알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잘, 또 계획을 짜는데 그렇게, 뭐, 소홀하진 않아서 계획을 짜서 생활하다 보니까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네. 네, 케이님 감사합니다. 반반, 네. 반반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치킨 먹은 지도 꽤나 오래됐어요. 네, 한번 먹으려고. 아, 케이님 죄송해요. 제가 식욕을 너무 너무 지금 치킨 얘기 너무 하고 있죠. 네. 네. 케이님 생각 한번 하고, 네. 아, 네. 미국에 살면 그런 게 조금 아쉽군요. 네.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없고. 의외로 반반을 많이, 추천을 하시네요. 네. 강희만님. 네. 이렇게 되면 뭐 반반 먹을 수밖에 없네요. 주말에 내일 이제 또 토요일이니까 내일은 반반. 네. 갑자기 치킨 얘기하니까 저도 꼬르륵 소리가 나네요. 네. 토요일날 제가 보통 우리 영상 네. 녹음하거든요. 내일 이제 녹음할 건데 녹음하고 나서 늘뭐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는데 내일은 반반 치킨으로 정했습니다. 네, 난영님 생각도 해드릴게요. 네. 네, 케이님, 잘 알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을 거고요. 네. 미국에 사시는 우리 애독자님들 생각도 조금 하겠습니다. 아, 생각만 해서 뭐안 되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거기로 배달을 시켜드릴 수도 없고. 네. 자, 아무튼, 그럼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도 실화 사건인데요. 1760년에 어떤 레이디 코벤티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레이디 코벤티는 누구냐면 아일랜드 출신이고 런던 사교계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걸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걸로 유명했고 27, 뭐요 정도 된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유 마미님 후원 감사합니다. 채널 운영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치킨 감사합니다. 치킨 사 먹겠습니다. 마미님 감사합니다. 근데 요 레이디 코벤티라는 분은 사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남편이 백작이었어요. 백작이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백작이니까 백작부인이겠죠? 네. 백작부인인데 화장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화장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늘 화장을 갸루 화장이라고 있잖아요. 갸루 화장처럼 하얗게. 갸루 화장처럼 하얗게 합니다. 하얗게 하고 늘 립스틱은 새빨간 걸로, 새빨간색으로 칠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남편 백작이, 아, 그만 좀 화장 좀 해. 그러자는데 예쁜데 왜 그렇게 해? 말려도 말을 듣지 않아요. 이거 내 컨셉이야. 뭐, 이거 없으면 난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늘 파티에 가야 되니까요. 런던 사교계의 유명인이니까 늘 파티에 가서 사람들한테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조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조악하기 이를 데 없어요. 왜냐하면 이 화장품 성분에 나비랑 수은 성분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든지 아니면 무시했든지 그래도 계속 발랐습니다. 바르다 보니까 납 중독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 피부가 벗겨지거나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보통 사람은 걱정이 돼서 이걸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만둬야 되는데 이 레이디 코벤티 이분은 미모를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더 빠른 거예요. 자기의 그 피부가 조금이라도 망가진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거기에 막 바릅니다. 막 발라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엔 피부 깊숙이 들어가다 못해 납 성분이 혈액까지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혈액에 납이 들어가서 납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게 레이디 코벤티, 백작 부인의 사망 원인이고, 이때 그녀의 나이 27살이었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에 화장품 때문에 죽은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아, 죽정님.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치킨 잘 먹겠습니다. 네. 마미님이 주신 후원금이랑 죽정님이 주신 후원금 합쳐서 치킨 잘 먹겠어요. 아, 눈물 나네요.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아, 그렇죠. 미국에는 무겁겠네요. 그죠? 우리 채널 참가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그래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댓글이나 또 이렇게 라이브 할때 댓글 보면 저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 아 사실 댓글 보다가도 제가 혼자서 엄청 웃는 적이 많거든요. 네. 그 댓글 장인들이 조금 계세요. 네.
무가 오죠, 케이님. 무 맛있는데 치킨 한거 보면. 네, 아. 그렇죠. 27살에 아, 화장품 중독. 그렇죠. 아, 기름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간 꼴이죠. 아. 요즘은 성형이나 이런 것들이, 성형이나 이런 것들이, 아, 문제가 돼서 많이들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은영님 너무 짧아요? 네. 그러면 배에서 꼴 소리가 나긴 하지만,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하나 더 할게요. 그쵸. 저도 갸루상은 진짜 징그럽고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예, 예전에는 지금 사실은 화장품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덜한것 같은데 네. 옛날 화장품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화장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또 뭐, 아, 아무래도 먹는 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먹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케이님도 댓글 장인 중에 한 분이시죠? 네. 네, 강희만님 맞습니다. 네. 케이님 저녁 안 드셨으면 배고프시겠네요. 아, 현조님, 저도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그래서, 은영님이 얘기 하나만 더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치킨 먹으면서 라방. 아,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아, 진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고요. 귀신 보는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고요.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5살 정도 넘어서면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저 아저씨 어깨에 누가 앉아 있어. 뭐, 또는 엄마, 저 아줌마 머리에 누가 서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애들이 엉뚱한 말도 많이 하니까 그냥 엉뚱한 짓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이 너무 아이가 잦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진짜 볼줄 아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계속 보이니까 아이들은 보이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근심스럽게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하루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요. 엄마, 엄마 옆에 어떤 아저씨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아. 예전엔 몰랐는데 요즘에 보니까 자꾸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인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5살 이후로 얘를 관찰했는데 보니까 정말로 귀신을 보는 것 같거든요, 얘가. 근데 이게 뭐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니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단지 밖에 나가서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고 무서워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라. 이런 단도리만 하고 지내왔는데, 애가 본인 옆에 뭔가가 보인다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물어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형체가 어때? 어떻게 생겼어? 그러니까, 정확히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아저씨 같고, 키가 좀큰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뿌옇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그럼 잠깐 내가 아저씨랑 얘기해 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말릴 새도 없이 얘가 그 아저씨한테 갑니다. 근데 본인 얘기 안 하고 그 아저씨
그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요. 끄떡끄떡해요. 끄떡끄떡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래? 정말 너랑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네, 저랑 이야기했어. 뭐래?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이가 엄마 지켜주는 수호신이 돼요. 엄마한테 나쁜 일은 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오히려 엄마를 도와준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그럼 괜찮은 거겠지. 그래? 그럼 괜찮은 거겠지. 안심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요. 워낙 아이가 뭐 귀신 본 얘기를 많이 했고 했는데 뭐 나쁜 귀신은 아니라고 하니까 아이가 뭐 저기 나쁜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을 일어났던 것도 봐왔고 이러저런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아이의 말에 믿음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됐습니다. 아이는 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하죠. 근데 아이가 엄마한테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이가 봤던 귀신은 사실은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엄마 옆에 있으면서 아이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냥 수호신이라고만 얘기해줘. 내가 엄마 옆에 있는 걸 알면 엄마는 힘들어할 수도 있어. 슬퍼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수호신이라고만 이야기해줘. 라고 이야기를 아이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엄마한테 수호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아빠의 영혼은 엄마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계속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겠죠. 네. 굉장히 그 조금 네, 슬픈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였고요. 아, 써니 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후원을 고민해 주셔서요. 네. 네, 장미님은 저의 먹방에 대해서 안 어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아무튼 뭐 나중에 뭐 재미로라도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시는 분들은 더 배가 고프실런가요? 네. 하여튼간 나중에 네 재미로 한번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마음이님 말씀대로. 근데 뭐, 그 귀신이, 아빠라,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아, 은영님, 그러네. 엄마 연애. 아, 거기까지는. 아, 근데 뭐, 정말로 그, 수호신처럼 옆에 나타나신 거 보면 허락하시지 않을까요? 네. 아, 근데 약간 그래서 엄마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전그 돌아가신 남편분이 옆에 있는 걸 알면 부담스러워서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뭐 즐거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 오늘은 K님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은현님, 네. 근데, 그, 장빈님, 제가 먹는 거 맛있게 먹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그냥, 뭐, 집에서 듣는 얘기긴 하지만, 네, 제가 주책 부리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뭐, 의외로 뭐 괜찮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나중에 재미로 한번 해보고,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먹는 화면을 보잖아요. 먹는 화면이 영 재미도 없고, 매력도 없고, 네. 아, 되게 못나게 먹는다 그러면 안 하고, 만약에 괜찮으면 가끔, 네. 이벤트로.
근데 걱정되는 거는 이 라방할 때 치킨을 먹잖아요. 트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송 사고잖아요. 아무튼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고 할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다들 그 걱정을 하시네요. 그 엄마가 그 애인을 못 만들 것 같다는. 네, 장미님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세요. 언젠가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소유님, 그 JT님 같이 한번 참가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노출을 꺼려하셔서 일단은 제가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먹을 때 그래서 그 먹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라방으로 먹방 하시는 분들 저는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대부분 라방 힘들어 하세요. 왜냐면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라방 많이 하시는데 트름 나와봐요. 이거 그 굉장히 이미지 그냥 확 날아가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제가 라방을 몇번본 적이 있거든요. 트름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지? 사실 저는 오전에 이 라이브를 하는데 트름할까봐 라이브 하는 날은 밥을 평소보다 반밖에 안 먹거든요. 네. 여튼간 라방을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써니 형님. 네, 오늘 감사했고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 라이브 때또 뵙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다음 라이브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뵐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님, 말씀 많이라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마미님. 네, 감사해요. 네. 또, 마미님은 제가 준비를 잘했는지, 또, 많이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은현님 감사드리고요. 선영님 감사드리고. 장미님 오늘도 참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장미님은 출석률 거의 100%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K님도 요즘에 그러시고요. 마미님. 아, 그러고 보니 다들 출석률이 높으시네요. 축정님도 그러시고. 네. 나녀님도 그러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K님, 웃깁니다. 재밌어요. 네. 네, 모두 평안하시고요. 주말 재밌게 보내시고요. 네, 아직 혹시라도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내일, 토요 판타지 시리즈 연재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토요 판타지 잠들지 않는 시간 두 번째 이야기 나갈 거고요. 네. 재밌어요. 또 연재로 가니까. 네. 그것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하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즐겁게 하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다음 방송 때는 다시 프로그램 복구시켜서 좀더 재미있는 방송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언젠가 꼭책 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원님 치킨 꼭 드시고요. 네, 은현님 감사합니다. 케인님 감사하고요. 모두 즐거운 시간들 보내세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